NCMN 왕의 재정 학교에서 훈련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음성 듣는 책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에게 또 같이 보고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했습니다. 어떤 책은 너무나 또 감정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책은 너무나 또 학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 호소들이 학생들에게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께서 주신 이름이 왕의 음성이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은 홍 목사님께서 성경적 기반 대부분을 쓰셨고요. 저는 그 성경적 기반에 따라서 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던가, 제 삶에 있었던 음성 듣고 일어났던 일들, 음성 들으면서 제가 길들을 찾아갔던 길들, 이런 것들을 적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할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을 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미진 간사님이 삶 안에서 나오는 풍부한 간증을 함께 이 책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로 듣는 사람에게 이해가 쉽겠고 또 살아나기 쉽겠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이해입니다. 정말 이 책을 두 사람이 함께 썼다는 것이 좀 너무 기쁩니다. 말씀의 기반으로 음성듣는 삶을 썼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간증이 함께 있다는 것이 균형을 잘 맞추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들리는 음성으로 듣는 것만 늘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만 듣는다 생각하고 또 특별한 때에 듣는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늘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사람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상한 방법으로만 듣기를 바라니까 너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프롤로그에 썼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로 왔을 때에 잘 오다가 중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내가 경배로 왔다라고 말하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났죠. 특히 헤롯이 보통 난리 난 게 아닌 것입니다. 왕이 왔다고 말하는 순간 헤롯은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방 또 알아들었죠. 오랫동안 늘 말해왔던 메시아를 말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냐고 말씀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바로 미가서를 가지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헤롯이 박사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서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경배로 가겠다. 라고 말했죠. 예, 박사들은 헤롯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길로 갔죠. 가다가 도중에 그들을 인도했던 별을 다시금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주께서 꿈속에 헤롯으로 가서 알리지 말라. 바로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해서 갔어요. 이 사건 안에는 참 하나의 음성은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합니다. 예, 박사들은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가? 첫째는 별을 통해서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만드시고 대자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주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도 닭 울음소리로 주 음성을 확실하게 들은 것처럼 또 이 발람 선자도 나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주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하나님 씌우신 모든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매스컴 안에서 신문이나 또 TV나
방송 안에서도 주께 음성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또 대화 속에서도 주께서 대화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회의할 때도 회의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말하는 말만 듣지 않냐고 더 넘어가서 주께서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게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건 기록된 문자 볼 때가 많이 있지만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꿈을 통해서 헤롯에 가지 말라 하심을 듣고 안 갔잖아요. 저기 꿈이나 또 환상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동화 박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음성 듣는 삶에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처음엔 별을 따라왔지만 마지막에는 왕이니까 왕궁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추측하는 것, 짐작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추측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마치 그들에게 준 답인 줄 알고 이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 얻는 이 굉장한 실수를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주의 음성 듣는 삶에서 참 주의할 것은 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헤롯 같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지만 전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자기 유익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 보는 것은 또 다른 위험한 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위험한 건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만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는 걸 말씀 안에 알면서도 그들은 베들레헴 땅에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순종할 마음이 없는 무관심한 것, 지식으로만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될 자세이죠. 그렇죠. 제가 책 안에서 여러 영역으로 말했지만은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고집하지 말고 늘 말씀하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 머릿속에 지나간 시간들이 있죠. 실수한 시간들이. 요나서에 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하지만 요나는 다스시로 가게 되는데 그 불순종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마침 이 다스시로 가는 배가 그게 딱 이 정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고 가는데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마침 이 다스시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이건 하늘이 나를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제 인생 가운데 저는 큰 사업의 꿈을 안고 이 사업가로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이런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없는 것, 학벌이든지 아니면 어떤 재능이라든지 언사라든지 이게 다른 친구한테 아주 크게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나하고 동업하면 정말로 제가 그 친구의 그 좋은 것들을 잘 접목해서 정말 이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도 있고, 저는 이미 욕심이 곧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는 신랑을 사용했습니다. 그 신랑을 통해서 그 동업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마침 그 준비된 그 배를 올라탔듯이 그 배를 타고 아주 크게 낭패를 보는데요. 내뿐만 아니라 나도 상처받고
같이 동업한 그 친구도 상처를 받고 둘 다 재물로 다 날아가고 이 배가 풍지박살되고 이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죠. 제 이 삶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왕의 음성에 제가 썼지만 제일 독자들이 정말 조심할 거는 마침 하나님 음성을 불순종해서 가는데 마침 다시스 배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올라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추측한다는 거죠. 왜? 내 상황이 다 열려 있고 가장 좋은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깊이 안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뱄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통로는 그 양심이라는 그 양심 깊이 넣어줬죠. 하나님 말씀을. 제 역시도 그게 있었습니다. 양심 깊이 안에는 아, 이 동업이 꼭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양심 깊이에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스의 배를 올라탔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수하면서 가장 이 재정의 심각한 풍랑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성책에도 썼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의사가 없으면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고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할 것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자세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난 내면의 자세입니다. 이 책을 쓸 때의 사실은 그냥 지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아는 데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 챕터마다 질문을 좀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질문을 넣고 생각해보고 또 토의하고 답변하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좀 생략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이걸 볼 때에 정말로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보고 또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질문하고 또 내 삶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해보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이 책은 스터디하면서 공부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가라면 먼저는 이 기업 안에 모든 이 직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 기업의 방향성이 그 대표와 함께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저는 이 기업에서 전 직원들이 다 한 권씩 정말 손에 이게 스터디북으로 정말 들고 한 챕터씩 정말로 이 공부하는 책으로 해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큰 어떤 이 클라이언트들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 돈을 본다면 재정의 어떤 수입을 본다면 아 저희들이 바로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싶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전 직원 전체가 하나의 비전으로 따라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큰 제안이라 하더라도 전 직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렇게 다 기도했을 때 전 직원들이 하나의 음성 듣고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에너지, 이 폭발력이 다릅니다. 어떤 오너가, 대표가, CEO가 이걸 하십시다. 따라오십시오.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헌신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이 에너지 있게 이걸 해내는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업하면서 이 직원들이 그만두고 이러는 경우를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어려워서 그래서 정말 이 탁월한 직원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 마음들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납받고 있고 이 문제, 이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직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이 눈,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계 안에서 이 어려움들이 하나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 이게 풀어지고 회복되면서 치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회사 안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이 왕의 음성 책을 어떤 이 기업에는 이 전체 안에 이 직원들에게 스터디 북으로 한 챕터 한 챕터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줄치면서 아 이런 것이 하나의 음성이구나 이 분별하여 알아진다면은 이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에 정말 이 힘을 합해서 그걸 이뤄내는 힘도 있지만 그 직원들 안에 연합과 하나됨과 치유와 회복과 이 관계들이 풀어지는 그런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보다 중요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왕의 음성 책을 그냥 이 좋은 책으로 그냥 독서한다라고 읽지 마시고 정말로 이 개인과 기업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이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정말 이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또 순복하고 때로는 완전히 항복하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 음성이 얼마나 나를 힘있게 이끌어가고 가장 최고의 길로 이끌어가는지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거죠. 저희가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삶, 이론과 머리로 아는 막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처럼 정말 깊이 친밀감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야말로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만족한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원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